띠배로는 했는데 8월 달에 네. 조심해야 될 띠. 이제 네. 8월에 이제 다음 달에 8월이죠? 네. 네. 다음 달에 조심할 띠는 24살, 42살, 그리고 46, 그리고 51. 조심하셔야 돼. 무슨 띠예요? 네. 그분들이 쥐띠, 쥐띠, 뱀띠. 거의 이제 쥐띠, 뱀띠들이 안 좋습니다. 토끼띠도 안 좋아요. 24살. 응? 그분들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세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게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올해 8월 달이면 또 더구나 물가에 놀러 가시죠? 놀러 가는 거 좀 상관절 하세요. 물가에 가서 조금 안 좋습니다. 다칠 수도 있고요. 몸이 갔다 오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. 더 없어요?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 쥐띠? 네. 쥐띠랑 쥐띠만? 쥐띠, 뱀띠. 뱀띠? 예. 거의 쥐띠들이 그 토끼띠도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쥐띠, 뱀띠, 토끼띠? 네. 그럼 나이가? 51? 네. 46? 네. 24살. 국회들이 8월달이 좀 안 좋아요. 8월달 안 좋다? 네. 알겠습니다.